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해왔죠.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나 직원이나 안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범죄 예방. 범죄가 0%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죠. 과연 옛날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아요? 네. 네.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기원전 1800년경에 만들어진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법인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정말 무섭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손목을 자른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그것의 7배를 갚는다. 살인을 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할 줄 아니까 너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러리라고 기대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아주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해왔죠. 아, 이런 방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1950년대 또 60년대 들어서서는 복지 제도를 좀 많이 확산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잘 살게 되면, 배고프지 않게 되면,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하지만 범죄는 여전히 계속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한계가 있구나. 누가 범죄자이며 왜 범죄를 저지른지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람보다는 환경으로 관심이 돌려지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필립 짐바르도라는 분이 또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은 동네에 두 개의 낡은 자동차를 두고요. 여러분 본넷이 뭔지 알아요? 차의 엔진인 앞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열면은 앞에 있는 철뚜껑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본넷을 둘 다 같이 열어두었어요.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리고 한 차는 그대로 두고 다른 차는 거기에 유리창 하나만 살짝 깨트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리창 하나가 더 깨진 차는 10분이 지나니까 차에 배터리가 없어져요. 좀 있으니까 차량 안에서 카스테레오가 없어져요. 타이어도 뽑아가. 거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건 완전히 고물 폐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본넷만 열려진 차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내 손 안에 휴지가 있어요. 버리고 싶어. 그런데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휴지 많이 버린 지저분한 데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 편하게 버리게 되겠죠. 똑같이 휴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깨끗해. 누가 막 청소를 해놓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해. 그러면 어때요? 주머니에 넣든지 차마 못 버리겠죠. 그런 거죠.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금 더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체계화된 이론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이론들이 있냐 하면은요. 우선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과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곳을 비교해 봤더니 사람들이 사는 집, 동네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은 범죄가 덜 발생하더라. 그래서 대문도 갖추고 잘 안에가 들여다보이는 그런 담장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이 거리는 김호동이 관리한 곳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 범죄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집이나 아파트 단지나 우리 동네를 요새처럼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총든 사람이 밖에서 지킨다든지 담벼락을 아주 높게 세운다든지
우리 동네만 안전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자기 동네와 자기 사는 집을 요새처럼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곳에서 범죄가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분노가 더 일어나요. 더 폭력 범죄 그리고 더 많은 범죄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처럼 만드는 것만은 답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좀 더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예 범죄자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영상은 눈동자에 있는 홍채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미리 다 입력해놨어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주민이나 직원이나 안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거리마다 CCTV가 많이 세워져 있죠. 미래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 CCTV가 좀 더 똑똑해지겠죠. 그래서 얼굴, 걸음걸이 또는 모양 이런 것들을 모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리 입력되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김누구, 이누구, 최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여러 가지 바이오 데이터를 측정할 수도 있게 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상당히 유용한 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학기술의 사용, 범죄하기 어려운 환경 좋기만 한 걸까요? 이런 첨단 과학기기들은 다 무엇에 기반을 둡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에 기반을 둬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지문, 나의 DNA, 나의 홍채, 나의 체격, 얼굴 모양 이런 것들을 모두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두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디를 지나가면 그 모습을 CCTV가 감지하고 언제 어디에 어디를 가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나쁜 일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어때요? 예, 사생활 침해,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 네. 내가 막 통제되는 것 같아, 감시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자유가 제한돼요. 맞아요, 심리적 압박. 아울러 나의 정보를 빼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신분을 훔쳐서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 만들고 금융계좌 만들고 이런 오히려 다른 범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분 나쁜 사람, 정보 비판한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못할 환경 만드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들의 자유, 우리들의 권리, 우리들의 인권 이런 건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면서 다른 쪽으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비판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범죄란 무엇인지에서부터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는 무엇일까? 어떻게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검거하고 예방할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여러분이 주인이 될 미래 사회 모습 미리 그려보는 것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